네, 안녕하세요. 엔잠의 소마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영상을 못 올렸었어요. 또 그 와중에 제가 지금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아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막 목도 아프고 조금 초췌한 얼굴로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컨디션이 조금씩 많이 회복이 돼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 가장 큰 소식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엔잡으로 도전하고 있는 지금 캐릭터 브랜딩에 관련해서 지금 캐릭터의 소마라는 유튜브 채널을 새로 만들었고 거기서 영상을 하나씩 지금 올리고 있어요. 지금 한 두 달 정도 채널 운영을 했었고 구독자도 200명을 향해서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작업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의 좀 여파로 당분간은 조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의 핵심인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컨텐츠를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되게 믿기지 않는 그런 소식인데 제가 작년부터 엔잡에 대한 다양한 도전들을 진행을 했었고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박람회에도 참여하고 그런 것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 교사님께서 제 영상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셨던 것 같아요. 한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카페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강연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저보다 더 대단한 성공을 이루신 분들, 다양한 성과를 얻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나가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로 풀어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렇게 저에게 제안을 주셨고 저도 이제 제안해 주시는 그 강연의 주제가 제가 뭐 이모티콘 작가로 성공을 해서 몇 억을 벌었다 막 그러한 것들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면은 어쨌든 뭔가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고심 끝에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뭐 몇백 명이 있는 그런 대강당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20명에서 30명 교실에 모여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강연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강연에 도전하는 것도 또 다른 엔잡에 또 한 발짝 다가가는 이렇게 좋은 기회일 수가 있어서 진행해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토대로 앞으로도 엔잡에 도전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도전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엔잡에 도전을 하실 때 조금 더 제 영상을 보고 편하게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도전 챌린지 컨텐츠로 영상을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챌린지는 강연 초보자분들을 위한 성공하는 PPT 만들기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학교 다닐 때 뭐 같은 학우들 앞에서 이제 자료를 발표한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엄청 떨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제가 느꼈던 삶의 경험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강연을 들으시는 이제 학생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공감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날인데 저도 지금 강연을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될지 감이 아예 잡히지를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저희에게 좋은 교보제가 있죠. 이제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어떤 강연 주제를 정할지 그리고 강연 PPT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그것을 좀 영상으로 오늘은 좀 시청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강의에 필요한 내용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봤는데요. 이제 몇 주 뒤에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벌써부터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가 또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도 중요하지만 공감이 되는 내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봤던 내용들 이제 참고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키워드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거를 잘 고민하고 거기에 맞게 제 경험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쭉 써놓고 그것을 이제 조금씩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연까지 26일이 남아있고요. 지금 대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청중분들한테 하고 싶은 주제를 가장 이제 큰 헤드라인으로 잡고 그 주제에 어울리는 이제 키워드들을 챕터별로 나눠서 지금 한 3개에서 4개 챕터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쓰고 있는 대본인데 일단 그 당일에 제 이제 강의를 들어주실 학생분들에게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것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쭉 적어봤고요. 가장 큰 타이틀 이렇게 적어보고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는데 과연 글이 많이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보다 더 글이 길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3챕터, 4챕터까지 가면은 분량이 막 잘 나올지 적진 않을지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일단은 마지막까지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고 그 다음에 뭐 직접 이제 발표도 혼자 해보면서 분량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대본은 최대한 제가 내일까지 분량 상관없이 계속 적어볼 예정이고요. 이제 좀 내용도 추리고 해서 PT 작업하는 것까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시면 돼요. 아직 너무 멋있습니다. 드디어 고등학생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긴제 여자 고등학교에 도착을 했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차 속에서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떨리네요. 이제 준비했던 대로 지금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처음 지금 진행을 해본 거라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은 지금 강의 내용은 저희가 따로 영상으로 찍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이따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그 상황이 어땠냐면은 10명 정도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고 생각보다 이제 학생분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게 해주시고 궁금한 것도 잘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초반에는 좀 많이 떨었는데 그래도 계획했던 좀 내용들은 무사히 다 발표를 마친 것 같고요. 열정? 이 굉장히 보여서 저도 오랜만에 이제 학교에 와보고 학생들 대해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학교에서 온다면 오늘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게 강의 내용들도 계속 좀 수정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카페로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약 한 달간 준비한 저의 특강이 마무리가 됐고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막 코로나에도 걸리고 카페 일로 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좀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그동안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학생분들이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학생분들 보면서 조금 더 저도 열정을 많이 받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특강 준비하기 한 달 도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앞으로도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엔잡의 소마, 다양한 도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